안녕하십니까.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음식입니다. 한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는 요리의 대가 장재욱 세계한식연구원장이 오늘도 맛의 세계로 안내를 합니다. 오징어가 들어간 오징어 김밥이에요. 오징어가 들어가는 김밥이고 또 이 오징어하고 여기에 이 설명을 하자면 김밥 속에 들어가는 이게 바고갈이에요. 근데 이게 같은 소스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랬는데 이 소스를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재료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소스에 이게 계피예요. 계피. 이게 생강입니다. 생강. 이거는 감초. 예. 뭐 이것도 잘하고 저렇고 잘하고 약방 감초라든지 이건 단맛을 내주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 세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참기름 또 여기 스웨덴 사워 소스를 제가 써요. 이러면 이 감치는 맛이 참 좋아요.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간장 들어가서 따리면요 이렇게 됩니다. 이 소스를 1년을 보관하셔도 되고 2년을 보관하셔도 되고 얼리는 데 넣어 놓으시고 쓰십시오. 오징어 요 무치는 거 있죠. 요 오징어 요거는요 오징어가 우리가 그로소리가 막 이 오징어가 많이 요즘 유행되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빳빳해요. 오징어가 이래 생긴 게 이게 빳빳한데 여기를 물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너무 찬 물도 말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15분 내지 20분을 담그면 아주 먹기 좋게 돼. 오랫동안 그러면 뭐 30분이나 40분 안 돼요. 이 오징어가 다 이상하게 퍼집니다. 이 오징어를 부드러운 거를 아주 연한 불에서 이거를 그냥 볶으셔야 돼. 물기를 없애야 되잖아요. 너무 센 불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안 좋아요. 여기 설탕 들어가고요. 요 그다음에 이 고추장 알죠? 가게를 가시면 맵지 않는 고추장, 순한 고추장 반드시 그거를 쓰십시오. 매운 거는 너무 매워요. 그래서 이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무치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김밥을 사실 때는 이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. 제가 이거는 어제 저녁에 다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 온도가 똑같은 겁니다. 네, 그래 했는데 제가 보통 이 호박 박오갈인데 아까 제가 이 간장 얘기했죠? 그래서 이 메르치도 이렇게 볶아놨죠? 이것도 이 소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것도 이 소스를 할 수 했습니다. 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가르쳐 드릴게요. 잡채나 김밥은 2시간 뒤에 상할 수가 있어요. 밥에다 절대 참기름 넣지 마십시오. 밥에다 참기름을 넣어가 비비고 거기 금방 볶아놓은 오뎅 같은 거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게 열이 그러면 시금치는 삶아가지고 차잖아요. 안 됩니다. 예, 똑같은 열에서 밥은 이제 따끈하게 해서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요. 요 밥을 넣고
재료에 봐가면서 식초, 소금, 설탕을 밥에 넣는데 저는 거의 안 넣어요. 왜? 당뇨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안 넣습니다. 이 달걀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거 아시죠? 시금치 폐암을 예방하고 엽록소가 풍부한 거. 이 오징어 또한 콜레스테롤이 좀 있다 해도 이거는 굉장히 오징어에 좋은 거 가르쳐 드릴까요?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. 제가 이 당근 좀 이상하죠? 보통 채를 써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. 당근을 이거 저기 무 깎는 걸로 이렇게 깎아요. 그리고 이제 이 껍질을 내버리고 여기다가 식초, 소금, 설탕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놓으면 굉장히 이게 한번 잡숴보시면 깜짝 놀래요. 이게 밥이 구멍이 안 보이게 골고루 딱 이렇게 밥에 발란 거를 들어볼게요.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야 돼요. 그다음에 재료 중에서 시금치 요런 게 조금 물기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시금치 사실 때는요. 요걸 잘 다듬어가 삶을 때 절대 자르지 말고 긴거 그대로 쓰시면 김밥 살때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이게 골고루 갈 수가 있어요.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바고가리 옛날에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바고가리를 많이 쓰는데 자기네들이 먼저 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가 먼저 했는 게 어딨노?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했다. 김밥도 자기네들 했다가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이 반찬을 골고루 작게 먹고 이렇게 영양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김밥 다 샀대요. 그다음 여기 게마살 볶아는 거 소금 넣고 다 볶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아주 그리고 요 이제 지단 이제는 이 주인공 오늘 이게 보통 밥 잡술 때는 가위로 좀 자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김밥 산다니까 이게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위 안 했습니다. 길게 놓으려고 이렇게 다 됐고요. 자, 제가 말아 보는데 양쪽 손을 이렇게 꼭 붙드세요. 요 재료를 요렇게 붙들어 가지고 요렇게 되면 벌써 반은 말렸잖아요. 이때 꽉 누르셔야 돼요. 꽉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밥풀이 조금 있는 거 요거를 가지고 물도 바르기도 하는데 물이 마르면 이 김밥이 열려요. 근데 제일 단단한 거는 밥입니다. 요렇게 해서 금방 땡겨주셔야 돼요. 그런데 발로 하게 되면 이게 잘안 땡기고 이게 보세요. 김이 반질반질하면 땡기지잖아요. 어디가 앞인지 뭐 어디가 매듭인지 전혀 알수 없잖아요. 이거 금방 할수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떻습니까? 밥은 조금 들어가고 이 재료가 여섯 가지가 아주 다 몸에 좋은 것만 들어갔잖아요. 예.